미국 세탁기 시장의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한국 기업인 거 아세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한국 기업이 다른 기업들 다 제치고 지난 2017년 약 3억 2천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 때문에 승승장구하던 한국 기업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약 45%의 수출을 감소시키며 미국으로의 세탁기 수출에 제동을 걸었던 오늘의 주제 세이프가드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는 세이프가드를 이렇게 정의해요.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수입품의 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인상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자, 이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쌀을 주식으로 하는 A국이 있어요. A국에서는 국산 쌀을 한 포대에 평균 5만 원에 팔고 있는데 갑자기 B국에서 비슷한 품질의 쌀이 3만 원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들은 품질도 비슷하니까 당연히 저렴한 거 살 거잖아요. 결국 저렴한 B국 쌀만 계속 팔리게 되고 A국 쌀 회사들이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런데 가격을 갑자기 낮추거나 더 맛있는 쌀을 뚝딱 만들어낼 수도 없으니까 A회사는 당장 망하기 전에 B국 쌀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회사 문 닫고 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때 A국 쌀 회사들이 A국에 세이프가드를 요청해요. A국은 현재 위급한 쌀 산업을 살리고 쌀 회사들이 B국 쌀에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요청을 받아들이는데 당장 이걸 발동할 수는 없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서에서 말하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정해진 기간 동안만 발동이 가능해요. 먼저 요건 세 가지는 첫 번째,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해야 하는가. B국 쌀이 기존에 유통되던 A국 쌀보다 훨씬 저렴하게 수입돼서 수요가 증가했고 그 결과 B국 쌀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이 확인되었고요. 두 번째,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 4조 2항에서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는 조사를 위해 상대국 상품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 수준에 있어서 변화를 조사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다시 A국의 경우로 돌아가서요. A국의 쌀 시장을 조사해보니 기존에는 A국의 쌀 점유율이 90%를 차지했는데 B국 쌀이 들어온 이후로 A국 쌀의 점유율이 30%까지 하락했고 자연스럽게 판매량 또한 감소한 것을 확인했어요. 또 물건이 팔리질 않아 재고가 남아 도니까 당연히 생산이 줄어들었고 생산에 필요한 고용 수준까지 따라서 줄어드는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했어요. 세 번째,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다른 방법도 많겠지만 이 둘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A국 쌀 회사가 피해를 입은데 쌀 수입의 증가 외에 다른 원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파산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건 3개가 다 충족돼서 세이프가드를 얼마 동안 발동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세이프가드 협정서에서는 최대 4년의 기간 동안 발동이 가능하고 상황에 진전이 없으면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최대 기간이 8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또 발동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중간 시점에서 지속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재검토를 해야 하기도 해요. 아니, 지금 우리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조사해야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으며 조건은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불공정 무역을 한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긴 것뿐인데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피해를 입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문에 엄격한 요건과 발동 기간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또한 A국 앞서 조사했던 정보의 검토와 발동에 관한 의견 교환, 차후 미국에게 줄 보상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해요. 여기서 만약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B국은 A국에서 수입하는 다른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등 피해와 동등한 수준의 보복을 할 수도 있어요. 발동을 위한 조사와 협의가 마무리되어 A국은 수입산 쌀에 대해 첫해 7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연간 5%의 관세를 점차 줄이면서 3년간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것으로 확정 조치했습니다. 그 결과 두 국가의 쌀이 비슷한 가격이 되어 저렴한 B국 쌀을 구매하던 A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B국 쌀을 사야만 하는 이유가 없었고 4년 동안 시간을 확보한 A국 쌀 회사들은 국산 쌀 진행과 같은 전략을 통해서 판매량을 늘려 산업의 회복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세이프가드가 필요한 국가가 가져야 할 목표와 방향은 무엇일까요? 자국을 위한 선택에 다른 국가가 피해를 입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세이프가드가 필요한 국가는 세이프가드가 국내 산업을 위한 좋은 제도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타국의 어느 산업이 또 다른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극적인 성장과 발전이 아닌 위기에 빠진 국내 산업의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요. 신중한 결정과 국가 간 원활한 소통으로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세이프가드가 긴급한 순간 생명을 살리는 응급조치기에 심폐소생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이프가드는 무엇일까요?